지금 직장 때문에 점을 보러 온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언니 사주에는 한 부모, 양 부모가 계셔서는 안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 부모가 일찍 일든가 아니면 양 부모가 계시더라도 언니는 떨어져 살든가 그렇게 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점을 보러 오신 거는 어머니 때문에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많이 몸이 아픈 걸로 지금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엄마 쪽을 위해서 엄마 언니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많이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내 점사가 맞나요? 왜이 말을 하냐면 왜 언니를 보면 이 속에서 갑자기 화가 욱하고 올라오는 거를 순간순간에 느껴진다고 봐야 되겠지? 응? 그래서 언니한테 이게 맞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겉과 속이 다르다? 뭔지는 모르는 가면 속에 가려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나는 느껴지는데. 와,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점 보러 온 거는 진짜로 말씀대로 제가 아버지를 잃은 나이에 잃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재혼을 하려고 하세요. 할수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됐든 저희 어머니의 재혼을 막아야 돼요. 왜 막아? 왜냐면 지금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돈 벌고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면 저희 집에 돈벌 사람이 아예 없어져요. 언니 나이가 몇 갠데? 저 이제 서른 좀 됐죠? 그러면 한참 바깥에서 돈벌 나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엄마가 더돈잘 벌잖아요. 엄마야 그동안에 세월이 지금 연세로 봤을 때 세월이 한두해 지나온 세월이 아닌데 그러면 엄마가 돈을 그동안에 안 벌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만큼 싸운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언니는 이제 사회에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두손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나이인데 왜 엄마가 돈을 굳이 벌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돈도 잘 버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야지 계속. 왜못 버는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언니 노력이라도 해봤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노력이라도 해봤어? 저는 어머니가 돈을 잘 버시니까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돈벌수 있게 제가 집에서 청소하고 그냥 있었죠, 저는. 청소를 했다고? 네. 언니가 엄마가 돈 벌러 갔다 오는 사이에 언니는 방 안에서 이 남자 만날까 저 남자 만날까 꿍꿍이나 지금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지. 언니가 청소를 했다고 그냥 쓱쓱쓱 그 앞에 것만 보이는 것만 치웠겠지. 무슨 청소를 해? 아니, 사실 제가 남자를 몇 명, 여러 명좀 만나긴 하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결혼할 나이니까, 당연히 남자를 만나는 건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안 그런가요? 당연히 맞죠. 그건 맞는데. 왜 언니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엄마는 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집안에서 이제는, 조금 일을 뒤로 하고, 집안에서 이제는 쉬어도 될수 있는 나이인데, 왜 엄마를 굳이 바깥에 가서 돈을 오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이 젊은 나이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띵띵띵띵 놀면서 이 남자한테 돈을 갖다 줄까? 이 남자한테 무슨 얼마만큼 놀을까? 그런 궁리하는 자체가 네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니네 엄마 올 때까지 먹은 설거지도 해놓지도 않고 이 집안에 빨래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 정신 상태가 넌 썩은 거 아니냐? 도대체가? 아니, 저는 오늘 저희 어머니랑 이제 재혼한다는 사람 궁합도 보고
결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엄마는 내가 이따가 점을 봐주겠다고. 궁합은 네가 궁합 보러 온 거 맞아? 저희 어머니 궁합 보러 왔어요 저. 아니겠지. 엄마가 지금 재혼을 하면 네 지금 뒷수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딴 남자하고 새 아빠한테 가니까 네가 지금 그거를 막는 거지. 네가 지금 이 생각 자체가 넌 잘못된 거 아니냐? 아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말은 맞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 엄마가 돈도 벌고 그동안 저희 제 더 대신에 살림도 막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결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돈도 벌고 살림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 막아야 돼요. 너는 친자식 맞냐? 너 친자식 맞아? 넌 똑같은 엄마하고 엄마를 떠나서 똑같은 여자로서의 네 엄마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 저희 엄마는 원래 그런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머니한테 더 편할 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생각을 좀 해봐라. 똑같이 너랑 나랑 똑같이 그렇게 상황이 왔다면 그래도 내 엄마가 불쌍해서 좋은 남자가 왔으니까 그 남자하고 행복해진다면 너 그래 우리 엄마 그냥 좋게 좋은 마음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내 옆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가 청소해주고 누가 돈 벌어주고 내가 그 직장 가서 돈을 안 벌어와도 그 돈으로 갖다 내가 충분히 남자한테 어? 밑구녕까지 집어넣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네 상황이 지금 억울해가지고 엄마를 지금 재혼을 못하게 막는 거잖아 이 미친년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그럼 너 같으면 욕 안 하게 생겼냐? 야! 또 대한민국에 나가서 한번 똑같이 말을 해봐. 물론 새 아빠가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내 엄마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해질 수가 없느냐고 전보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어? 너? 니네 엄마 궁합 보러 온 거 맞아. 맞는데 너 그 속에서 진심이 아니잖아. 내 말 틀렸어? 내 말 틀렸냐고. 틀렸으면 따져봐. 틀린 말은 없는데 그 저는 오늘 너무 궁금하니까 이 남자랑 저희 엄마랑 사주가 잘 안 맞아 헤어질 테니까 아니? 너무 잘 맞아. 이 새아빠하고 너무 잘 맞아 궁합이. 어? 어떻게 잘 맞냐고? 이 새아빠가 지금 말을 하자면 니네 엄마한테 정말로 끔찍하게 잘해. 옆에서 보면 부러울 정도로 끔찍하게 잘해. 근데 어떻게 궁합이 안 맞다고 말해? 어? 야, 너 같은 애 똑같은 딸 만나봐라. 너도 치떨어. 어? 어디 와서 진짜 니네 엄마를 이런 삶을 여태까지 고생한 엄마한테 너는 말이라고 하는 거냐?